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태백 레이싱 파크이고요. 네, 지금 오늘은 바로 스피드 페스티벌 2009 스피드 페스티벌 3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곳, 네, 곳입니다. 이곳은 아, 네, 제가 지금 이쪽에 VIP 룸에서 라운지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이 오피셜 프로그램북을 보는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서 소개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엔트리 프로파일 보이시죠? 네, 선수들, 출전한 선수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이에요. 처음 보시면은, 네, 클릭 엔트리 프로필 쫙 나오는데요. 클릭과 또 세라토 두 가지 경기에 그 엔트리 프로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출전 동기를 보는데 너무 웃겨서. 자, 보실까요? 처음부터 1번 김선익 선수의 출전 동기. 레이서에게 여자 따윈 필요 없다. 아니 뭐 출전 동기를 얘기하는데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어서 네, 7번 보실까요? 임상철 선수, 네, 출전 동기. 레이서에게 여자가 필요 없다는 편견은 버려. 레이서가 수도승이요? 라고 써있는데 이 두 분 친구신가? 되게 재밌습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재밌어서라던가 뭐 중독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출전 동기가 되게 재밌는게 많아요. 네, 이분은 이게 소속팀이 서초동 부녀회세요. 네, 손재익 선수의 소속팀은 서초동 부녀회. 부녀회 회장님이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뭐, 출전 동기 도전하는 삶, 뭐, 사람들이 좋아서, 차가 좋아서. 네, 굉장히 무난한 그런 출전 동기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좀 특이한 출전 동기를 한번 볼까요? 네, 33번 배성준 선수 출전 동기는 삽질 금지. 네, 삽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출전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해보고 싶어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친구 따라 강남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44번 우동수 선수 박일용 형님이 추천했어요. 이분도 계시고요. 네, 48번 신대일 선수 출전 동기가 상하기가 꼬셔서. 네, 49번, 48번 나란히 상하기 꼬셔서. 네, 상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이렇게 친구들을 데려오신 것 같아요. 함께 하자고. 아마추어 이렇게 레이싱이니까요, 이쪽은. 네, 이 53번 이노현 선수는 굉장히 어떤 선수인지 잘 모르지만, 네, 출전 동기 정민이 형 여자친구 절실히 필요. 네, 정민이 형, 네, 정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선수분 중 한 분이신가 봐요. 네, 여자친구 절실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아마추어 레이싱 선수분이실 것 같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자친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자분들 참조하시고요. 하지만 연락처라던가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굉장히 뭐 친구 권유 여기 또 있네요. 많은 분들께서 친구의 권유를 시작을 하셨나봐요. 심심해서 가방 받으러. 이 72번 안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참, 네, 가방 출전하면 가방을 주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일상 탈출, 정신 집중, 여러 가지 출전 동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던 선수는 그 저번에 4위를 하셨던 분이 여자 레이싱 선수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안 나오셨나 봐요. 좀 서운한데. 네. 아무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고 좋죠? 저번에는 굉장히, 네, 이전 때는 비가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춥기도 추웠고요. 이렇게 사고가 났었죠. 경기 도중에 추돌 사고 때문에 차량이 트럭에 멈춰져서 25랩 중에서 한 8랩 정도의 사고가 났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단됐다가 다시 한번 레이싱을 했었는데, 네, 이지현 선수 우먼 파워를 참 많이 아낌없이 보여줬었죠. 4위에 랭크됐었고요. 제가 응원하는 분이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번에, 네, 저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벨리댄싱 같은 그런 이벤트도 열렸었고요. 네, 자, 이번 3전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웜업 하고 있고요. 다들 달리고 있는 차 밖에 보이시나요? 안 보시려나? 네, 출전 동기가 너무 재밌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스피드 페스티벌 2009 3라운드에서, 네, 비디오 블로거 아이였습니다. 네, 레이서에게 여자 따윈 필요 없다라는, 네, 김선희 선수의 그 출전 동기를 처음으로 해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네, 출전 동기가 어떻든지 여러분들, 네, 이번 경기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즐거운 일요일, 또 즐거운 레이싱 경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비디오 블로거 아이였습니다.